안녕하세요. 2022년 4월 FDP 시험 대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손경환이고요. 설명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제 이력을 간략히 아셨는데, 제 이력은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쭉 나와 있고, 저는 FDP 시험을 20년 4월에 시험 봐서 통과했고, 이 강의 준비를 주도해서, 강의 준비 주도해서 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그 보라색 교재, 그것도 제가 만들었고, 이제 그 외에 뭐, 유인물 등등도 이제 제가 다 만들면서 이제 이 FDP 자격시험 과정을 다 준비를 도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부터 그 9월까지 이제 강의를, 최초 강의를 이제 큰 사고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할 때는 저도 이제 처음이고, 들으시는 분도 처음이고, 이렇다 보니, 저도 준비가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돌이켜 보면 그래서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했을 때에 제가 미흡했던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강의하겠다.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시간인데 처음 시간에 뭐 처음부터 막 내용 나가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이 자격 과정을 이제 등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자격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 측에 요청을 해서 세 가지 이제 유인물을 이제 프린트아웃 해드리라고 했고, 이제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 하나가 핸드북, 그 다음에 스터디 가이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강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마련한 자료, 요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짧으면 2시간, 길면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저희가 지금 2022년 4월 시험이 아직 그 오픈이 안 됐어요. 시험 등록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직 그 핸드북이랑 그 스터디 가이드가 아직 업데이트된 버전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직전 버전인 거고, 혹시나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내용이 변경이 되면 제가 이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좀더 말씀드리는 걸로. 그런데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조금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이제 토픽 9에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뀌는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토픽 9는 저희가 거의 뭐한 1월이나 2월 돼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도 충분히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국제 자격증 준비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온라인 강의 같은 걸안 들으면 사실 이제 핸드북이나 스터디 가이드를 잘안 보게 되거든요. 되게 간과하고 보다가 딱 시험 직전에 이거 시험 몇분 보는 거지? 몇 문제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급하게 이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한 번씩 읽어보려고 해요. 이게 처음 이게 뭐 주위에 물어볼 때도 없고 예를 들면 뭐 널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뭐 CFA나 FRM은 주위 동료나 누구한테 그때 시험 이거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수 있는데 FDP는 정보도 없기 때문에 요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이제 조금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저기 핸드북을 먼저 보시면 핸드북이 길어요. 핸드북이 이제 52쪽이나 되는데 근데 뭐 뒤에는 이제 별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표지 다음 장을 딱 보시면 목차가 나오거든요. 목차에 있는 이제 가장 큰 대분류만 좀 보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오버뷰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 등록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장 예약을 어떻게 하고 이제 그 시험장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보게 되는지 그리고 시험을 본 이후에 그 점수나 그 퍼포먼스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발표가 되고 합격 여부가 언제쯤 알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북에 쭉써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이쪽, 페이지는 오른쪽 상단 위에 그흰 글씨로 써 있어요. 그 FDP Candidate Handbook October 2021 옆에 이제 2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페이지 넘버고요.
페이지 2에 이제 오버뷰를 보면 이제 간략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핸드북을 잘 읽어야 된다. 그리고 등록 잘하고 커리큘럼에서 제공하는 리딩 자료들을 잘 구해서 모두 다 읽은 다음에 샘플 테스트 풀어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사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 오버뷰는. 그래서 오버뷰는 그렇고 3쪽에 보면 이제 커리큘럼이 나와요.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그 볼드로 써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해당 시험에서 요구하는 스터디 가이드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실 우리는 지금 스터디 가이드가 이제 직전 버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그 업데이트된 버전을 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터디 가이드가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 그냥 잃은 거라는 이제 값만 찾으시고 다음에 이제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오면 제가 또 변경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스터디 가이드가, 저 옆에 있는 책이, 스터디 가이드가 이제 구성이 토픽, 그 다음에 키워드, 러닝 오브젝티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또 이따가 또 설명 드릴 거여가지고, 그냥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그 스터디 가이드가 되게 그러니까 시험 스페시픽하게 써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토픽에 어느 리딩에 뭐 퀘스천 뭐 디스커스 뭐 중요한 내용 뭐 익스플레인 중요한 내용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하나하나에 굉장히 시험이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보라색 교재에 제가 이제 해당 리딩에서 이제 발췌해 가지고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목적으로는 딱 저 스터디북을 보시면 되는데 스터디북만 보면 그 내용의 앞뒤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흐름 속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그냥 그 부분만 딱 발췌를 해와서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강의할 때는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리딩을 이제 굳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다 안 읽어도 된다. 이거 중요 내용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작 시험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험이 조금 어려워, 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이제는 조금 더 응용을 하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스터디북은 최소한의 그러니까 정가라고 생각하시고, 그 리딩들을 최소한 1회도 끈 하자. 이번 강의는 제가 이제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페이지 4쪽 페이지 4쪽은 시험 등록이에요. 시험 등록이 우리 시험 등록은 11월 29일부터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가 등록할 때는 그 홈페이지 가입을 할 때 등록비를 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학원에 이제 문의하셨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회원가입할 때, 그 시험 등록비를 400불을 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여기가 이제 400불 내는,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고, 그냥 이제 풀이 돼서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400불 내는 거는 이제 시험 등록할 거면 400불 내고, 회원가입 하세요라고 하는 게 웹사이트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 같고요. 아직 나는 좀 시험 볼지 안 볼지 모르겠다. 근데 공부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요거 그냥 프리로 하셔가지고 회원가입만 하시면 돼요. 근데 회원가입을 한다고 해서 시험 등록을 하려고 하면 400불을 또 거기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금액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지원 받으려면 프리로 간 다음에 400불 내고 시험비 등록비 한 원큐로 내가지고 결제판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는 반드시 시험 볼 거다. 라고 하면 요거로 등록해서 시험 등록하시면 되고 아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프리로 일단 등록해놓고 좀 시간 보시다가 공부해보시다가 나중에 시험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옵션이 좀 다양하다. 이런 거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게 시험 등록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좀 싸기도 하고 그 이제 얼리 뭐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가 조금 싸고 그리고 그
시험 장소를 시험 일자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거를 차지하게 되면 그 슬롯이 닫혀가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그 이 FDP 시험이 특정 한 날에 딱 보는 게 아니고 한 2주 가량의 이제 기간을 두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골라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좀 내 스케줄에 맞는 저기 날짜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시면 좀 빨리 등록하셔가지고 스팟을 내가 빨리 차지하는 게 낫고, 아, 나는 뭐 날짜랑은 무관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냥 나중에 시험 등록하시고 시험 스팟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은 그 여기 페이지 4쪽에 3번 보시면 옵션 1이 있고 옵션 2가 있어요. 옵션 1은 뭐냐면 특정한 장소로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냐면 그 동대문 역사에 있는 그 토플 시험 보는 장이 있거든요. 성우 빌딩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거나, 옵션 2는 뭐냐면 그러니까 집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제 이게 FDP 그 시험 기간이 2주면 그 옵션 1은 첫날부터 해서 한 13일까지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옵션 2를 하게 돼 무조건 13번째, 14번째, 마지막 날, 마지막 직전 날에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옵션 2는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고, 저도 이제 추천드리지도 않고,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서약서도 써가지고 걔네한테 보내야 되고, 뭐 카메라도 켜서 봐야 되고, 뭐 모든 소지품 전부 다 카메라로 보여지게 하고, 이제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미스컨덕트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누군가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험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옵션 1로 시험 보자. 그래서 옵션 2는 설명을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시간도 길고 아무도 안 하실 건데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혹시나 나는 옵션 1을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진행 중에 좀 이렇게 애로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5는 혹시나 뭐 건강상의 이슈가 있다거나 뭐 나는 좀 시험 보는데 좀 제약이 있다고 하시면 모든 시험 등록을 다 완료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페이지 5쪽에 테스팅 어코모데이션에 써 있거든요. 등록이 완료한 이후에 이제 거기 FDP 협회에다가 좀 리퀘스트를 뭐 보내야 돼요. 나는 뭐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필요하다 뭐 등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마 거기서 협의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거를 준비해주고 이제 그런 걸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등록하시면 취소하거나 일자를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자 변경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번 시험으로 가는 건 안 돼. 이번 시험에 한해서 비어있는 슬롯을 골라내는 건 오케이. 근데 에디셔널 코스트가 좀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명확하게 금액이 안 써있고 그냥 additional cost, maybe, 뭐, may apply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유념하시고, 네, 요 정도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지 8쪽. 페이지 8쪽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설명할 때도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FDP 공부 몇 시간 해야 되냐, 얼만큼 해야 되냐. 협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250시간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250시간을 어떻게 계산해 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의가 총 90시간이거든요. 강의를 2회도 하면 180시간이고 마지막 일주일 7일에 한 10시간씩 공부해서 70시간. 그럼 이제 250시간 딱 되거든요. 그 정도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강의 들을 때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다는 이제 가정이 깔리고 틈틈이 리딩을 읽는다는 가정에 그러면 250시간 정도.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한 CFA 레벨 1 정도의 분량은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다른 점은 CFA는 이제 워낙 뭐 저기 범위가 넓으니까 뭐 무슨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있고 뭐 컨트도 있고 뭐 이코노미도 있고 뭐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하나의 그 줄기는 그 흐름이 유지되거든요. 머신러닝, 인공지능, 요걸로 딱 세팅이 되고, 이제 가지 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 뭐, 새로운 이슈, 뭐, 논문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니까,
CFA 레벨 1이랑 공부량은 비슷하나 CFA는 범위가 넓고 뎁스가 좀 낮은데 여기는 범위는 좀 좁고 뎁스가 좀 깊다. 이렇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터디북을 최소한으로 하시고 리딩을 읽으시면 좋겠다. 근데 리딩 하나가 막 40쪽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40쪽. 거의 뭐 책이에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지금 한 권인데 아 저기 지금 보라색 한 권이잖아요. 그 이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직전 시험 때 만든 게 아니고 그 직전 그러니까 직전 시험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전 시험 변화된 게 많아 가지고 이 책 말고 플러스 한 권이 더 있어요. 토픽 9만 제가 착한 권을 또 만들었거든요. 다시. 근데 되게 얇아요. 여기 토픽 9를 다 지우고 토픽 9만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게 글이 되게 많아요. 논문이나 보고서들이 막 긴 거는 40몇 쪽, 짧은 것도 10몇 쪽 이제 이렇고 이게 주 교재가 크게 두 개고 그 주 교재 중에 하나는 거의 체감권을 다 커버하고 하나는 한 절반 정도 커버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그 PDF를 잘 구하셔가지고 신문 보듯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 사실 이게 에세이 같은 경우는 좀 눈에 익어가지고 머릿속에 조금만 들어오면 문제가 딱 풀리는데 이게 에세이 공부를 다들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아 그냥 커먼센스로 풀어야지. 통상 이제 그리고 한번 이렇게 통독을 하시지 이렇게 뭐 밑줄 그면서 읽는다거나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내용을 많이 안 읽어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으면 재밌어요. 흥미롭고 아 그렇지 데이터 뭐 유출되는 이슈가 이런 게 있고 유출되면 그래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해야 되고 법상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아 그래 재밌네. 근데 막상 시험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 같은 경우의 리딩은 반드시 좀 뭐 신문 보듯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FTP 협회에서 주는 샘플 테스트가 있거든요. 샘플 퀘스천. 그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풀을 거예요. 다. 제가 지금 뭐 직전 그러니까 저 봤던 거 직전 그리고 이제 이번 거 제가 이제 데이터가 다 쌓여 있거든요. 그 샘플 테스트가. 근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험 보신 분은 샘플 테스트에서 거의 한 7, 80% 나왔대요. 시험이. 그러니까 저 시험 볼 때는 샘플 테스트 한 50%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평균적으로 좀 여쭤보니까 한 20, 30%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비중은 좀 줄어요. 샘플 테스트가 되게 그냥 직관적이고 되게 쉽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샘플 테스트는 진짜 그냥 미니멀 리퀘어먼트로 그냥 딱 그냥 내용 아시는 걸로 해서 거기에 이제 뭔가 애드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반드시 샘플 테스트는 풀어봐야 된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윤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윤리 문제가 주관식 한 문제가 꼭 나와요. 한 세트가 나와. 한 세트. 한 세트라고 하면 한 최소 다섯 문제에서 세끼 문제로 최대 뭐 한 13개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윤리 문제가 반드시 주관식에 있어요. 지금 패턴이 계속 그래 왔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할 때는 좀 윤리는 좀 간과하자. 어차피 공부해도 못 풀고 뭐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푸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주관식에서 잘 쓰자. 이제 이번 시험 우리 4월 시험의 목표거든요. 저희가 좀 윤리 공부를 다시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이걸 혼자 공부했으니까 사실 윤리를 잘 안 봤어요. 저도 그냥 어차피 이게 뭐 그런 머신러닝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니까 나는 그쪽에만 그 문제만 다 맞출 거야 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좀 이렇게 뭐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뭐 서술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조금 배제했었거든요. 근데 학습 목표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0쪽. 페이지 10쪽을 보시면 이제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나오는데 토픽은 총 9개예요. 9개고 1부터 8까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approximate weight가 이제 그 시험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1부터 8이 4%부터 10%고 토픽 9가 25에서 50이에요. 그러니까 좀 베리에이션이 좀 커요. 토픽 9가. 이게 왜 그러냐면 토픽 1부터 8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들이 나오고 토픽 9가 이제
그 개념들을 응용하거나 뭐 적용하거나 뭐 이제 그런 큰 틀의 스토리라인이 있는 이제 보고서와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가지고 오게 되면 토픽 9가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토픽 9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토픽 9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여서 그렇고, 토픽 9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토픽 9에서 나오는 논문이나 보고서는 아마 뭐 어떤 업무를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획 업무나 좀 이렇게 뭔가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요구하는 부서에서 일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최신의 그런 학계에서 이제 논하고 있는 뭐 메소돌로지나 뭐 이런 게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업계는 학계보다 늦고, 학계는 먼저 그냥 논문으로 그냥 해버리고, 업계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새로운 걸 얻는 거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이렇게 포착하실 수 있거든요. 그 보고서 읽으시면. 그래서 토픽 9 내용 읽으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10쪽 밑에 이케이션스는 그 일부 국제 시험들이 이제 좀 수식을 줘요. 그냥 숫자만 대입하라고. 근데 FDP는 1절 이케이션을 주지 않고요. 이케이션을 다 이제 좀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계산기.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쌀집 계산기나 뭐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뒤에 어펜딕스에 이제 계산기가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그거는 보여드리고, 컴퓨터 상에 있는 계산기로 마우스 클릭 클릭 해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저도 시험 볼 때 그냥 저는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더니 이게 쉽지 않아요. 막 마우스 이거 클릭 클릭 하다가 어씨 뭐지 막 어씨 막 그냥 이러다가 시간도 흘러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상에서 마우스로 계산하는 연습도 일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11쪽. 11쪽은 이 FDP 시험이 크게 이제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는데, 지금 객관식이 여기 지금 75%라고 되어 있고 주관식이 25%, 얘가 80문제, 얘가 2개 내지 세트거든요. 근데 한 세트당 뭐 적게는 6개부터 많게는 뭐 11개인가? 이렇게까지가 있어요. 문제가 3개 문제들이 쭉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객관식은 3 또는 4지선다. 이렇게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얘가 이제 135분이고 얘가 65분이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답이 나오죠. 이게 지금 80문제인데 135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문제당 2분도 안 돼서 이제 이걸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 중에 제가 느낌에 한 15개에서 20개는 엄청 쉬워요. 그냥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봤던 문제들이야. 근데 그 외 문제들이 지금 이게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제가 시험 후기를 들으면 이제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이 135분 안에 반드시 푸는 요 연습과 우리가 역량을 쌓아야 될 것 같고, 주관식은 사실 저는 객관식이 쉬웠어요. 저는 저 때는 시험이 좀 쉬워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사실 객관식을 엄청 빨리 풀었는데, 제가 풀 때도 주관식은 시간 거의 꽉 채웠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 이렇게 요거 이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A를 쓰는 거거든요. 요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영어로 이제 써야 되거든요. 이게 뭐 원어민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막 동사 뭐 쓰지, 막 목적어 뭐 쓰지 막 이러면서 계속 지웠다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FDP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완벽한 문장이 필요 없다. 키워드만 써도 된다. 그리고 문법 오류나 스펠링 오류 같은 것도 점수 감점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드는 생각은, 괜히 여기 잘 꾸밀 생각 하지 말고 아는 키워드를 잘 갖다 쓰는 게 이 주관식 점수 받는 전략이 아닐까.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11쪽에 쭉 써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뭐지? 틀려도 감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찍자. 몰라도. 주관식도 감점 없다. 그 주관식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개의 예시를 뭐 제시해라. 뭐 이제 3 example를 제시해라. 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당 1점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쓰면 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4개를 써요. 그럼 마지막 거는 맞고 안 맞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아웃. 이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쓰라고 하면 3개만 쓰자. 네 번째 쓰는 것부터는 다 그냥 0점이니까 3개 쓰라고 하면 3개 쓰고 하나당 부분 점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뭐라도 쓰자. 키워드 중심으로. 사실 제가 볼때이 영상이 지금 말고 나중에 시험 보기 시기 직전에 이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해질 거거든요. 그때 아마 다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셔도 되고 지금 그냥 머릿속에 아, 이렇게 이런 시험이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그럼 이제 13쪽. 13쪽은 이제 시험 등록이랑 이제 일자 선택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발표하셔야 돼요. 신분 이게 저도 갔다가 다시 갔어요. 저도 그래서 엄청 피말리면서 시험장 갔던 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와이프가 전화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할까 막 그러다가 제가 다시 가고 막 그랬는데 얘네가 요구하는 신분증이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 하나는 사진 있는 거, 최소한 사진 하나 있는 거, 아니면 사진 없는 거. 그러니까 사진 있는 거 예시는 우리 여권이랑 뭐 저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사진 없는 거는 크레딧 카드. 그래서 뭐 여권은 또 따로 챙겨야 되는 수고가 있으니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하나를 반드시 챙기시고 플러스로 본인 이름 영문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 크레딧 카드 하나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가져가서 신분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거 시험 후기에도 써 있어요. 어떤 분한 분이 뭐 저기 여권이랑 저 사진 있는 거안 가져가가지고 뭐 집에 갔다가 다시 갔다 뭐 그런 얘기도 써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제대로 안 읽어보고 우리가 그냥 하나만 그냥 가져간단 말이야. 아니면 지갑에 당연히 신분증이 있겠지 확인하고 그냥 갔는데 신분증 없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제 시험 아예 응시가 안돼 버리니까. 그리고 시험장에는 30분 전에는 반드시 가야 되고 15분 전이 되면 문이 닫힌다. 아예 시험장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써 있고요. 그리고 시험장 입장하실 때는 그 신분증이랑 걔네가 락커를 주거든요. 시험장 밖에 있는. 그 락커에 모든 짐을 놔두고 락커 키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신분증과 락커 키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여자분들 뭐 귀걸이, 뭐 목걸이, 반지 그런 거다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시험 보신 분이 엄청 투덜거리더라고. 막 시험 보고 나왔는데 아니 뭐 목걸이 귀걸이까지 전부 다 빼라고 했다고 막 되게 막 거기가 이제 그 토플 시험 혹시 보신 분이나 AICPA 보신 분들은 딱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요거 이렇게 팔 벌리라고 하고 이제 요거 검사하고 띠띠띠거리면 그 뭐예요 주머니 꺼내세요 이제 그런 되게 보안을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제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룰이 되게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이제 안 하시고 가시는 걸로. 그 얘기가 쭉써 있고요. 네, 그럼 된것 같고 그다음 17쪽. 17쪽부터 이제 21쪽은 아까 그거예요. 본인 집에서 이제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꼭 집에서 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요거로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그 절차에 맞춰서 이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거기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옵션 2는. 그래서 여기는 생략을 쭉 하겠습니다. 21쪽까지는. 그래서 22쪽. 22쪽이 이제 그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식의 절차를 갔는지인데 총 시간은 4시간 써 있어요. 시험 시간이. 근데, 시험장에 이제 9시부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시험장은 가서 프록터가
신분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게 8시 50분이 될 수도 있고 55분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원하면 내가 빨리 풀고 싶으면 빨리 넘겨서 풀면 돼요. 그래서 앞에 써져 있는 뭐 non-disclosure agreement 요 같은 경우 이제 5분 써 있는데 여기 5분을 반드시 안 지켜도 되고 내가 빨리 하면 빨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exam instruction 이것도 내가 빨리 읽으면 빨리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135분도 내가 만약에 빨리 다 풀어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빨리 이거 클로징 누르고 쉬는 시간. 근데 그 쉬는 시간도 옵션이야. 20분. 요게 딱 그 그러니까 정규로 있는 유일한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보고 20분간의 시간을 줘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쉴 수가 있어. 근데 밖에 나갔는데 핸드폰 못해. 책 못 보고. 그래서 그냥 휴식 뭐 먹을 수 있고 뭐 그 정도.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쭉 써 있고 엄청 타이트. 사실 저는 이거 안 쉬었거든요. 저는 그냥 거기 좀 앉아가지고 그냥 시험장에서 좀 그냥 한 3분 정도 혼자 앉아 있다가 그냥 시험 보겠다고 해서 바로 봤는데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쉬셨더라고요. 힘드셨는지. 그래서 뭐 쉬실 거니까 뭐 먹을 거나 이런 거 잘 챙겨 가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5분이 이제 주관식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커멘트 피리어드라고 해서 이것도 옵셔널이고 그냥 커멘트 없으면 그냥 스킵 시켜버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 시험 중간에 화장실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혹시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를 읽어보면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는 못 가.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식 객관식 시험인 거고 그 외에 세션들 있잖아요. 왜냐면 뭐 아니면 뭐 non-disclosure agreement 그거 할 때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때는. 근데 시험 보는 중간에는 못 간다. 주관식 객관식 시험 볼 때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괜히 그런 걸로 뭐 시험 떨어지고 이러면 엄청 억울하니까. 네. 그리고 그 시험 보실 때 화면에 그 문제가 내가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풀려가지고 아 좀 이따가 뭐 다시 봐야지라고 하면 그걸 이제 플래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체크를 해놓는 이제 장치가 있고 그걸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체크된 것만 해가지고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래깅을 하시고 어떤 시험 보신 분은 처음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플래깅 해놔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그런 말씀도 누군가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식 문제가 딱 봤을 때 딱 우리가 딱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본 문제, 못 본 문제. 본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 찾는 게 맞고 못 본 문제는 내가 아는 단어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뭔가 찍기의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은 플래깅을 해놓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포기하고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본 문제인데 아리까리한 것만 플래깅을 하는 게 맞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플래깅을 몇 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거 막 잔상 남아가지고 뒤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으면 이게 어차피 시간도 보시면 지금 80문제를 135분인데 이게 뭐 플래깅 10개 하기 시작하면 뭐 말 다 했지. 이게 하나당 2문씩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전략도 좀 잘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거 플래깅 하는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 문제가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 옆에 좀 뭔가 클레임을 걸어야겠어 라고 하면 그 플래깅 버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코멘트를 쓰면 돼요. 아 나는 이 문제가 이런저런 점에서 이상하다. 근데 뭐 그것까지 쓸 여력은 없죠. 시험 끝나면 이제 집에 가기 바쁘니까. 이제 그런 목적도 있다. 이제 얘기가 써 있고. 그 다음에 24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는 아까 이제 그 스케줄드 브레이크가 객관식과 주관식 사이에 20분 옵셔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줄에 보면 unscheduled break라고 해서 unscheduled break are not permitted during the proctor exam. 여기서 이제 proctor exam이 이제 딱 객관식, 주관식 시험인 거고.
그 외에 세션을 이제 우리가 이그잼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세션에는 이제 손 들고 이제 협의해서 갔다 올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시험을 하여튼 클릭하는 순간은 이제 화장실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뭐 26쪽에 있는 거는 시험장에서 뭔가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리포팅 하냐. 혹시나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내 걸 베끄다든지 뭐 이상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본다든지 이제 그런 건데, 뭐 사실 이거는 크게 여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시험 보신 이유잖아요. 페이지 27쪽. 이건 뭐 시험 언제 결과 나오는지,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데, 먼저, 합격률 다 궁금하잖아요, 합격률. 합격률은 여기도 써있지만 정해놓지 않는다. 타겟, 이그잼, 뭐 패싱 레이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지 않을까? 라고 이제 여기 써놓고, 그리고, 합격을 평균 점수 대비로 합격률을 정하기 때문에 70점 이하가 돼도 합격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여기 써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70점을 맞자. 그러면, 주관식이 제가 보면, 반은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경험상, 주관식 1, 2세트 중에, 예를 들면 2개가 나오잖아요? 2개 세트? 하나가 쉬워. 이게 분명히 하나가 쉽고, 한 개는 윤리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 이상 무조건 맞춰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뭐 15를 먹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55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만 맞추면 붙는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4분의 1과 한, 여기서 한 4분의 1 정도는 쉽거든, 문제가. 80문제 중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 반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전제는 이제 요거를 반드시 맞춘다. 이 주관식 한 세트가 꼭 나오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 지금 제가 보면. 그래서 요거는 계산 연습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맞출 거고, 윤리는 좀 복불복 게임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알면 딱 보는 순간 내가 아는 키워드 나와가지고 나오면 그 키워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내가 생판 안 봤던 거 나오면 사실 윤리는 뭐라고 써도 뭐 반절 이상 맞기 힘들잖아요. 우리 아무리 글짓기 실력이 좋아도 거기 중요한 키워드들을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전략이다. 그래서 주관식을 최소한 반 이상 맞고, 객관식을 55%, 여기 75% 중에 55%, 3분의 2는 맞추는 걸로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시험 결과는 그 시험 마지막 날 기준으로 5주일 이내에 나온다. 그래서 총상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나온다. 이제 거의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지난번 시험 보신 분들? 이제 한번 문자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카톡을. 사실 지난번에 오프라인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한 네 분, 다섯 분이 고정으로 계속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은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개인 카톡도 좀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후기도 제가 이제 시험 보셨을 때 시험장 앞에 가가지고 만난 분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몇 시간 통화한 분도 있고, 카톡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알아본 분들 있고, 그 제 지인도 한 뭐 두세 명 시험 봐가지고 또 이제 물어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정보는 좀 쌓여 있다 정도는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결과는 얘네가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페이지 28쪽에 캔디데이트 퍼포먼스 리포트라는 거를 주는데 그거의 양식이 29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상단에 뭐 이름이 나오고 캔디데이트 아이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일 언제 시험 사이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버럴 리절트가 패스인지 뭐 페일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픽별로 above, equal, below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는 그 토픽에 시험 본 사람들 평균 대비로 above다, equal이다, below다 이제 이걸로.
그래서 이제 그 예시가 뭐 뒤에 있어요. 그 30쪽에는 패스 예시가 있고 31쪽에는 페일 예시가 있고. 근데 우리가 또 시험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또 불복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볼 때 맞았는데 왜 너는 나 불합격됐냐. 그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리뷰를. 그때 돈이 100불이 들고 그 리뷰 요청을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30일 이내에 리뷰해서 보내준대요. 이 정도 하면 핸드북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 그 페이지 44쪽에 보시면 요게 그 43쪽. 43쪽이 객관식 딱 그 시험 보는 화면에 딱 형태가 딱 이렇고요. 클릭하고 넘어가고 찍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44쪽에가 그 주관식 딱 폼이에요. 위에 퀘스천이 나오고 딸린 문제가 나오면서 밑에다가 내가 쓰는 거. 여기에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 지금 아니야. 완전 이런 문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는 하나의 큰 스토리가 나오고 그 스토리에 맞춰서 가지 문제 쭉 나와요. 뭐를 계산해라, 뭐의 용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 데피니션 하고, 뭐 두 번째가 뭐 기본적인 계산도 시키고, 세 번째가 뭐 응용된 계산도 한번 시키고, 네 번째가 그걸로 의사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라, 뭐 다섯 번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쭉 이게 좀 이어져 가지고 하나 삐끗하면 조금 틀릴 수가 있어 가지고 좀 잘 해야 돼요. 주관식은 나중에 또 주관식 연습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계산기. 요게 마우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화면상에 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아, 시험장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종이를 하나 주고 펜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드랑 마카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드에다가 이 계산,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이, 그러니까 어려운 계산은 아예 없어요. 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을 쓴 다음에 이제 곱하기 나누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기로 그거를 막 곱하기 나누기 많은 거 하다 보면 실수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다시 이게 많기 때문에 다 써가면서 좀 이렇게 계산기별로 계산한 거를 저기 보드 마카에 써가면서 계산하자. 나중에 이제 이거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말씀드릴 거고. 네, 이 정도 하면 핸드북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스터디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